지수랑 사귀어야 돼. 대리님! 네? 지수랑 사귀어야 돼. 왜요 갑자기? 나 지수한테 내가 딴 사람 사귀어. 근데 왜 그때 유대씨 봤을 때 그게 지수님 얘기 들어요? 야 뿌리! 뿌링아! 지수한테 내가 사귀자 그럼 사귀? 양심 어디 갔어요? 아, 근데 지수가 나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아줌마만 팔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야 동준마! 아줌마랑 아, 한 번 더 해라. 아줌마 원피스랑 팔 수 있어. 아줌마랑 하지 말라고. 너 아줌마 같이 입고 다녀요. 하지 말라고! 아줌마라고! 아줌마랑 하지 말라고! 아 윤석이 엄마 그만 좀 하자. 일로 빨리 갈게. 아줌마에게 존나 하겠다. 하루 종일 하겠다. 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건데요? 지금 완전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해본다? 잠깐만 이게 뭐야? 고은색척 고은색척 유령 전문인 것 같아. 자 누가 뭐래? 보면 이거 하려고 일부러 세팅해 놓은 거 같잖아. 이거 더럽게 해 놓은 거 같잖아. 이거 우리 집에서 쓰던 건데. 아니 이거 제리가 이래가지고 더러워. 야, 진짜 궁금하다. 근데, 진짜 궁금하다. 야 이거 된다고? 아 진짜 개쩐다니까. 근데 이거 묵은 때라서 안 될 것 같은데? 간다. 여기로 이제 물이 들어와요. 여기가 이 세제에 섞은 물을 여기 오수통에 이제 들어옵니다. 오 뭐야? 우와. 오. 우와. 수정물 올라왔다. 와, 레전드다. 수정물 올라온 거 뭐야? 네, 보세요. 사람들 다 구경하는데요? 누가 평소에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아, 눈치보정 회사. 우리 집 한번 가볼래? 우리 집은 아닐 것처럼 얘기하네. 저희 집 로그 청소하고 있어요, 이걸로. 봐봐, 이걸 보여줘야 돼, 이걸 보여줘야 돼. 와. 와, 진짜 눈치보정. 보이지? 아, 대단하다. 깜짝 놀 나온다니까. 의자 아무거나 하나 가져봐. 지금 큰 의자. 혜림 씨 앉는 의자 가져봐. 잘 봐. 와! 더럽다. 헐. 호스피스 꺼낸 것 같아요. 엄청 물? 이 왼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다 나온 거야. 여기서 오. 이게 이거라서 그럴 것 같지. 집에 한 번씩 가볼래? 불 안 가고 뭐든지 다 이래. 에이, 설마. 내가 우리 집에서 해봤다니까? 깨끗한데요? 나 사자마자 새카페트를 해봤어. 이걸 안 하면 그냥 들어온 데서 사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를 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살 수 있는데 사는 거야. 이걸 보고 난 어? 다음부터는 썩은 데서 사는 거 그냥. 아 들어봤는데? 자 갑니다. 27살 김혜림 씨의 공개 촬영. 자 바로 나오죠. 와 레전드. 오 멋진다. 여기야. 여기가 더럽네. 여기가. 어 좋은 냄새 난다. 이런데 어 닦인다. 이런 묵은 때가 닦인다. 개봉 박두. 놀러와봐 김혜림 씨. 그동안 앉던 의자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얼굴 피부? 얼굴 대봐 얼굴 대봐. 아니 아닌데요. 자 세제 돋보이고요. 됐어요. 오! 이게 흰색이니까 티가 나네. 김혜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반 차이. 와 대박이다. 나 이거 할래. 벌써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 하도 청소 열심히 할 거야? 하도 청소 열심히 할 거야? 근데 가정집에서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들어 그냥 우수물이 나와. 와 지린다. 나 잘하는 거 같아. 청소하는 거 처음 봐요. 나 잘하지. 우와 저 친구 나와? 우와 우와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너 청소해. 한 건당 15만 원씩만 받아도 되겠다. 아줌마 식혜 같은 거 줄걸? 하고 잘 열심히 했다고? 전 줄걸. 자, 자, 이게 소비자 가격이 50만 9천 원. 근데 우리가 파는 게 37만 9천 원. 나 샀을 때보다 싸졌네. 오, 대박. 오~ 대박.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제일 까만데? 뭐야? 검정색이야! 나
내가 개잘했다는 뜻이지. 오, 멋있어. 빅보이 역시 짱이야. 자기가 무슨 뜻인가? 오. 대박. 무슨 잼민이. 대박. 잼민 금쪽이 다르기도 아니고. 그거 물 버리는데 몇 초 걸려? 때가 다 없어졌어. 진짜 깨끗해졌다니까. 이게 향기도 나요? 어, 태재야, 태재야. 빨리 가자, 꼬리네 한번 해주자. 왜 안 와? 저 자칭 깨끗하다고 하는 저 개드러운 거에 맨날 청소, 너의 현실을 내가 보여줄게. 나도 맨날 청소. 나도 매일 해. 근데 얘 허벅지 이거 했잖아. 한번 한 거 아니야? 멈췄어요? 아줌마! 흡입했잖아, 너.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는요, MG의 바퀴벌레 정도거든요. 바퀴벌레 없어. 저희 진짜 갈 건데. 뿌리인가 진짜 갈 건지 아닌지 집값으로 알아. 너 근데 이런 현장직 하기에 너 막 좀 압도하단 것 같은데. 안 맞아? 근데 인상 좋다는 말 좀 많이 듣네. 뿌리. 자, 우리 뿌링이. 뿌링이의 집 첫 방문. 아, 깨끗하네. 재미없어. 안 깨끗하죠? 어? 이미 다 때려박았죠? 아, 뭐예요? 제 뽕 하나 발견했고요. 손님, 이번에 고급형이랑 일반형 있는데 어떤 걸 가져오셨어요? 근데 고급을 가져왔어요. 고급형이요? 네, 손님. 나 실제 일반 집이잖아, 지금. 네. 어머. 몸을 폭탄? 야, 그건 아니지. 어머. 손님. 어? 이거 사람들이 불편해. 아, 이거 어? 아니야? 아, 이건. 아, 이건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았잖아. 아니, 뭐예요? 아니, 그래도 뽀랭이는 깨끗해질 거란 기대가 있나 보네? 맞아요, 그래서. 그니까. 별로 위기감이 없어요. 아, 고객님 죄송하고요.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사장님 한번 써도 될까요? 아, 똥은 좀 그래요. 참고로. 고객님 죄송합니다. 네? 설마요. 진짜요? 죄송합니다, 언니. 아니, 아니죠. 아니죠. 진짜인 것 같은데? 아~ 기본 상태가 들어온지 아닌지 한번 가볼게요, 고객님. 네. 일단 세제를 도포해드리고요. 오! 더러워요? 뭔가 살짝 회색이야. 표정을 보이시죠? 아~ 어, 고객님 근데 좀 깨끗하시네. 그쵸? 콜라 빨아드리고. 보이세요? 어, 콜라 나와요. 우와. 콜라 빨아드립니다, 고객님. 파란색 문은 안 나오나? 허벅지는 좀 잘 안 줘지는 것 같잖아. 그니까. 파란색 안 줘지잖아요. 아,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팔색이 나오고 있어요, 고객님. 아, 몰랐어, 이 새끼야. 해. 아, 재현이 잘하네. 이게 좀 천천히 해야 되네. 그러네. 어? 양식 효과 궁금하다. 오! 어? 와, 그래. 고객님 집게 들어오신대요. 아, 정렬이 잘하네. 그니까. 어, 괜찮다. 근데 두 분이 동업자가 아니에요? 네, 저는 영업 담당이고요. 아~ 이제 실행 담당. 아~ 자, 고객님하고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제 아예 뭐 안 뿌린 부분만 한 거야 지금. 어? 진짜 너무 쳐들어. 근데 저 뭐 뭉쳐 있는 게 같이 빨려 들어가네. 먼지 덩어리가 나온 것 같아. 근데 콜라면 완전 지워지긴 했네. 사장님 나빠요. 이런 데가 나오고 사장님 좀 나빠요. 야, 빨리 와 이거 빨리 넣어. 아, 기성이 빨리 이거 먹어요. 나 저녁 미팅이라서. 재현이죠, 재현님. 저 입에 넣어주면 무조건 먹어. 맛있어요, 사모님 맛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살균 서비스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전 진짜 내주고 있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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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냄새? 와, 너 뭘 처먹었길래 이런 일이 나지? 개웃겨. 잠깐만 있었는데. 아니. 맞아. 그거야. 엘리베이터 봤어. 말하지 마. 엘리베이터 말하지 마.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 아 진짜 잘할게. 사장님 죄송해요. 제발. 잘못 봤어요. 기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한데요. 세븐디 청소 왔습니다. 아 공유정 이거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뭐 왜 하나? 이게 될까 하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사모님. 근데 우리 집은 이사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더럽진 않을 듯? 이 쇼파 자체를 산지 3개월밖에 안 됐어.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게 기동이도 제리가 자꾸 카펫이랑 쇼파에 오줌 싸니까? 오줌 싸가지고 그럴 때마다 다 빨 수가 없으니까. 아 그리고 애들 토하잖아. 헤어볼 토 같은 거. 그런 거 가끔씩 우리도 한단 말이야. 집에 근데 이런 거 다 하나씩 있잖아, 무조건. 맞아. 카펫이랑 소파도 있고. 카펫 많이 있지. 집이 꽤 좋네. 이게 좀 무겁죠. 오, 전문 업체 같아. 더러워. 생각보다 더럽네. 겁나 더러운데 저기야? 이게 겁나 깨끗하게 산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청소하니까 더럽네. 먼지구덩이에 살았던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아저씨? 저기 오늘 출장 서비스에서 네. 그 15만원 나왔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청소하는 거 소독해주는 거 업체 많거든, 요즘에 송구 이런데? 근데 기본 10만원 이상이야. 그래 비싸? 진짜 비싸. 근데 이거 얼만데 이 기계가?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저기 기둥이가 딜을 해가지고 싸게 들어오긴 했어. 원래 509,000원이거든 정가가. 아, 비싸네. 379,000원? 많이 깎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쇼파나 카페트 없는 집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대형견을 키우거나 애기들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할 것 같아. 집에 하나씩 있으면 79,000원이면 세 번만 써도 내가 써 본 좀 뽑아. 그 맞아. 한테 15만원 입금 언제 해줄 거야? 다 해주고 가야죠. 반만 반토막 해주고 가면 어떡해. 빨리 다해 그러면. 아이씨 빨리 다해. 다 하면 15만원 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